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었습니다. 남들이 다 입는 거니까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. 졸업 후 2년간 직장을 다닐 때 양복을 입었지만 교복과 마찬가지로 간섭적으로 입다 보니 옷 때문에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죠. 22에 입대해서 훈련소를 가고 하사 계급장을 달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군복을 입는다는 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한다는 표시였고 하사 계급장을 단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는 게 느껴졌습니다. 군인 신분으로서 함부로 행동하기도 어렵고 남들의 이목도 쉽게 끌기 때문에 더욱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.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한 명의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범한 정구를 들어갈 때는 군복을 입은 동료를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. 군복이란 건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상징도 되지만 나를 지켜주는 상징도 된다는 걸 느낀 것이죠. 제대를 한 후에 군복을 벗고 다시 양복을 입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. 내가 입는 옷이 나를 말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남이 바라봐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이후 수십 년을 살면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일을 하고 살았지만 군대에서 군복을 입은 경험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. 모두들 자기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 무슨 일이든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요. 꼭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입은 옷이 나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고 바른 자세의 몸가짐을 갖고 일한다면 좀 더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질 겁니다. 군인이 아니라도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살아가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.